소바빵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역시 탄수화물 탄수화물.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그 딸기 요거트인데 저는 어제 그 알로에 요거트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딸기 알갱이가 들어있어? 응. 화장실 아주 잘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야. 아주 든든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오메가 역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고 저는 한큐라인 타는 곳은 딱 그 용산역에서 기차 타는 그런 느낌. 윤윤 도착했고 저희 좀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해서 웨이팅하러 갑니다. 원래 오픈런을 하려고 했는데 막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어. 그래도 여기는 금방금방 나오고 거의 포장손님이라고 해서 웨이팅 줄 길어도 금방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많. 오, 소면같이 생겼어. 뜨거워서 여기 구멍 내서 시켜서 국물 마시고 먹어. 오, 바삭바삭해 보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웃겨. 어쩐지 나 냅킨이 너무 가지고 오고 싶었어. 맛있다. 만두 국 같아요. 맛있어. 근처에 있는 여기 고베 필라테스 스페이스 아래층에 있는 중국 마사지샵 왔어요. 여기서 30분에 2,000엔이라서 이곳을 받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온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2시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30분 정도 기다리고 마사지 받고 움직이려고요.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20분 걸어서 호빵맨 박물관 갈 거예요. 얼마인데 이거? 20분이잖아, 20분. 일본 여행은 거의 막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발 마사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받고 나니까 다시 또 걸을만 해졌어요. 응?
박물관은 이제 애들 가는 데라고 약간 암묵적으로 성인들이 안 가는 그런 데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여기 쇼핑몰에서 이런 거 간식 좀 시켜 먹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러려고 왔어요. 뭐 먹을까? 그럼 체에 하나씩 먹어. 그래. 내 사람 여기가 뭐 우리 4개 먹을래? 이거? 응. 아, 그거 하나. 아마? 미주엔 스몰 스몰 사이즈. 내 최애, 얘 최애. 우유. 뭐야? 우유 아니네? 뭐야? 요구르트다. 아, 요구르트라고 써있네. 오, 있네. 식빵맨. 짜잔, 식빵맨. 안빵만도 갈라볼게. 코 안에도 뭐 들어있나? 이거? 이거 먼저 떼볼까? 만들어야지. 팥빵이야? 팥빵? 뭐지? 팥식빵이 더 맛있었어.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요거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사가려고요. 여기 호빵맨 쇼핑몰 바로 건너편으로 나오면 모자이크라는 곳이 있어요. 종합 쇼핑몰 타운 같은 건데 여기 슬쩍 구경하고 이제 그 뭐지? 스타벅스 갈 거예요. 여기 구경 끝입니다. 사실 위층에도 볼 거 많고 그런데 저희가 쇼핑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스타벅스까지 걸어서 45분 걸리고 택시 타면 5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려고요. 아. 뭔가 좋다. 대접받는 느낌이긴 하다. 여기가 고베 기타노이진 간 스타벅스 점이고 아까 거기 모자이크에서 여기까지는 택시비 1,980엔 나왔습니다. 세금펌 엄청 비싸긴 한데 한 번 경험한 걸로 만족하는 걸로. 없어요? 이거 먹을 거야? 마차타 고마워. 먹으려고 했는데 이 지점에는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먹으려고. 위층은 좀 답답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더워서 벗었어요. 여기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오래된 건물인 건 딱 보이고 막 엄청 꼭 무조건 와야겠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창문만 좀 열렸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저기 저녁 먹으러 갑니다. 사카이 스시 갈 거예요. 드디어 1시간 걸려서 사카이 스시 왔습니다. 어제도 중반하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더 많아요. 근데 먹어야겠어서 그냥 줄 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메뉴판 보고 종이에 써서 계속 이렇게 주면서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맥주도
먹어봐. 너무 맛있어. 여기도 저희가 시킨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꽤 오래 걸리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자. 기본은 그 아닌데 그래도 비싼 맛은 아니지. 안 좋았는데 친구가 맛있다 해서 맛있어. 막기. 막기도 너무 맛있어. 다음은 정보. 근데 장어가 가득한 거 처음이야. 장어랑 막기. 새우. 1시간 20분을 먹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시원하다, 맛있어. 여기 왔는데. 도톤보리점은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여기 숙소 근처 돈키호테 와서 한국 사가지고 갈 거 오늘 냄새 받으려고요. 여기서 마스크 사세요. 지금 저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서 디스카운트 10% 받고 이거 안 했다. 집에 들어왔고 오는 길에 후식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샀어요. 아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사온 거는 택스프리한 제품이라 못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산 것들이랑 내일 쇼핑해서 사는 것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친구가 고른 허니듀. 엄마, 따르면 어때? 찝쌀. 친구랑 오면 혹시 못 가는 여행지가 있더라도 다음에 또 혼자 오면 되니까 아쉽지 않은데 해외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마지막 날에는 서로 좀 가고 싶은 곳도 다르고 누가 일찍 나왔으니까 그 라피트 교환을 하러 남카이 남바역을 가야 되는데 이따 그 시간? 열차 타고 싶은 시간대쯤에 가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지금 먼저 가서 그거 교환해놓고 가고 싶었던 카페 가서 좀 여유 즐기고 그리고 친구랑 점심에 밥 먹기로 해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간 혼자 여행 느낌으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일단 내려가.
번째 장소는 여기 스포티 커피라는 곳인데 스포츠 용품도 팔고 커피도 판매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9분 뒤에 오픈되면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 자리여서 너무 추운 날에는 못 올 것 같은데 이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때쯤이면 따뜻해질 테니까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캠핑 자리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난로도 틀 수 있어서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요. 참고로 아직 오픈 10분 전인데 줄이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 11시 반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미리 웨이팅 명단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다! 저희는 점심 세트 메뉴를 먹을 건데 A세트가 치킨, B세트가 함박 스테이크, C세트가 새우튀김인데 저는 새우튀김으로 먹을 거예요. 너 이거?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하면 This one? This one. Sorry. 이게 치킨. 저는 새우튀김 세트를 시켰고 친구는 가라아게 세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오므라이스 안에는 버섯이나 치킨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치킨을 골랐습니다. 너무 맛있다. 양파 맞나? 가라아게. 아, 이제 먹는 거 아니구나. 튀김이 다 맛있다. 그럼 일정은 하루코 가보겠습니다. 나 거기 갈 여기는 5,500엔부터 택스프리가 되는데 다른 거 살 건 없고 딱 요것만 하나 사고 싶어서 저는 면세는 못 받고 그냥 세금 낸 가격으로 살려고요. 응? 선물할 사람은 없는데 이거 갖고 싶네. 여기 지브리샵에 있는 데서 사진 찍었어요. 구경할 건 많은데 다 너무 비싸서 진짜 그냥 사진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프랑프랑이라는 곳이에요.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이게 선수건 3개에 990엔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사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도쿄 핸즈샵. 9층부터 11층까지는 도쿄 핸즈샵인데 이렇게 구경할 것도 코야키가 다 귀여워. 진짜 일본은 도시락을 싸서 먹다 보니까 이런 거랑 도시락이 진짜 많아요. 재밌어요, 구경하는 거. 저 이제 파루코에서 나왔고 강아지 선물 사러 갈 거예요. 여기 바로 나오면 신사이바시에 아케이드 상점가가 있어서 여기를 또 구경하면서 또 마음에 드는 카페 있으면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합니다. 돌아다녀도 마땅히 가고 싶은 카페가 없어서 다시 파루코에 요 크레이프 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이것도 맛있겠다. 그럼 파루페를 먹을지 크레페를 먹을지. 만 원이에요. 크레페 하나에 만 원.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생크림. 당연한 거지만 먹다 보니까 살짝 물린 느낌. 마지막으로 숙소 가서 짐 맡겨 놓고 잤고 친구 만나서 이른 저녁을 먹고 그날 저녁을 수치항공은 J터미널에서 타는데 거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면세점도 엄청 작다고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먹고 가자 해가지고 우동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리고 숙소에 짐 맡겨놓은 거 찾고 아직 시간이 좀 이르긴 해서 숙소 로비에 안마 의자가 있었어서 비어있으면 좀 해보려고. 마지막 여행지는 여기 하나마로도 여기서 딱 먹고 바로 건너편에 라피트 열차 타러 가면 돼요. 지금 못했던 걸 이제 집에 와서 지금 제가 동키호테에서 산 거 그리고 마지막 날 신사이바시에서 산 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모토마치 상점가 구경했을 때 샀던 건데 이렇게 숟가락 하나에 1,000원이었고 100엔이었고 젓가락 5개 들어있는 게 500엔이었어요. 요거는 엄마랑 제가 우동 좋아해가지고 우동 먹을 때 먹으려고 우동 수저랑 요거트 수저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추천을 받아서 산 자갈이고 맛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먹었을 때 제가 막 엄청 선호하는 맛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기념품으로 주려고 두 개만 사왔어요. 약을 좀 사왔는데 요거는 아이봉. 아이봉 큰 거 사면은 다 못 쓰고 항상 버려가지고 이번에 작은 걸로 한번 사봤고요. 요거는 파스. 요거는 작은 크기의 파스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화제로 유명한 거. 제가 소화를 잘 못하고 잘 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제를 하나 샀고 요거 사면서 1일차, 2일차 때 먹었던 그 양배추 위장약 요것도 샀어요. 제가 위가 약해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자주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사봤고 요거는 효과 좋은 걸 확인해가지고 또 바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 겨자. 겨자는 호랑이만두 먹을 때 겨자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가지고 하나 사와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뭔지 몰랐는데 앞에 한국분이 막 쓸어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가그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사왔고요. 그리고 포키. 제가 그 롯데 빼빼로보다 포키를 더 좋아하는데 이거 아몬드 포키 있길래 요거랑 말차 포키 이렇게 사와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용 킷캣 말차 맛. 초콜릿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 가면은 꼭 이런 걸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필수템 효족 시간이랑 동전 파스도 샀고요. 이거는 진빔. 이게 한국에서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어가지고 큰 사이즈인데 하나 사와봤어요. 제가 혼술을 잘 하진 않지만 혼술할 때 이거 홀짝홀짝 조금씩 먹다 보면 한 1년 먹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이거는 이치란 라멘. 이런 게 있나? 고구마. 이런 게 있는지 진짜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치란 라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아 이거를 한국에서도 먹여주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밀키트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1인분짜리랑 2인분짜리 사왔어요. 요것도 아주 유명하다는 그 우동 컵라면인데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컵라면을 안 먹었더라고요.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요거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두 개 사왔어요. 작은 거랑 큰 거.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기 전에 이것도 한국인 분들이 막 사길래 궁금해서 사봤는데 빈츠보다 맛있다고 해서 사봤어요. 짜잔. 그리고 인절미 과자. 이거 항상 궁금했었는데 먹자마자 저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갈 때 쟁여야지 했는데 쟁이진 못하고 이렇게 하나만 사왔어요. 요거는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하나만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여기 딱 그림을 보는데 이렇게 목 뒤에 따뜻하게 올려두고 자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어깨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홀린 듯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진통제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추천이 많았던 약간 여드름 연고제 그런 건데 효과가 좋은가 봐요. 추천이 진짜 많았어서 이것도 두 개 사왔습니다. 이렇게 돈키호테에서는 딱 요 정도 샀는데 13만 6천 원 정도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호빵맨 그 쇼핑몰에서 산 거는 유리 접시. 여기에 뭐 과일 담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두꺼운 유리여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일본은 가면은 손수건을 정말 기념품샵에서 많이 팔고 있어서 그리고 케첩 모양이랑 약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제가 그 일본 유명하다는 캐릭터들을 사실 잘 몰라요. 지브리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이래서 잘 모르는데 짱구랑 호빵맨은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 많이 봤던 거여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또 장바구니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쓰니까 뭐 크기도 딱 적당하고 또 귀여워가지고 사봤어요. 이렇게 메고 장 보러 다니면 너무 멋있겠죠? 도쿄 핸드샵에서 아까 산 거 키링인데 저랑 형부랑 자동차 키에다가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부는 피자 초돌이라 피자 모양 저는 감자 초돌이라 감자 모양으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산 것 중에 이게 제일 비싸요. 이게 밥풀이 옷인데 4,180엔 그러니까 한 4만 원 돈 하는 건데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자도 세트여가지고 제가 한번 씌워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머리끈이랑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치즈에 많이 이렇게 묶고 철사로 된 건데 약간 묶어서 리본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거. 이렇게 작은 실반지 이런 것도 저렴해가지고 그냥 하나 사봤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서 공금으로 3만엔, 개인 돈으로 3만엔을 가져갔는데 개인 돈이 만엔이 남았고 공금도 다 사용하고 각자 5만엔씩 나눠 가졌거든요. 엔화가 떨어졌을 때 바꿔둔 거여가지고 이거 그대로 두고 다음에 일본 여행 갈 때 엔화 사용하려고요. 좀 그렇고 오늘도 여행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 영상과 함께 여행 브이로그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